네, 그리고 영화 만들면서 뭐 가장 도움이 주는 사람 있었나요? 저희 그 영화가 스텝이 되게 이제 좀 적었어요. 그래서 촬영팀도 다른 이뻐하신 촬영 감독님들이 이제 막그다 쪼개서 회차별로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고 막 이러다가 되게 이제 이거는 공식 그 외부 행사에서 얘기한 적 없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다가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촬영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주방에 그 배수구가 막힌 거예요. 근데 다음날이 명절인데 이거를 보시면 너무 기분이 언짢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조명 감독님이랑 이제 그 추석이라 또 이제 그 백완공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그거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막 손으로 이제 음식물을 다 끄집어내고 막 이랬는데 아 그때 아 이게 이제 되게 좀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험한 일을 이 영화가 이제 스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잘 애쓰고 있구나 이런 애틋함이 있었고 스태프들이 진짜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도 되게 없었으면은 이 영화가 이제 진행이 계속 안 됐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자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집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자주 하는지. 그 사실 남매의 여름밤에서 집이 굉장히 주요한 그러니까 없었으면은 영화가 전혀 다른 결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저희가 그 장난으로 로테르담 영화제에 갔을 때그 기생충의 저예산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집이 주는 어떤 공간에 대한 그 영화에서 공간이 주는 중요함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뭐 세트 뭐 세팅된 집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좀 불가능한 어떤 프로덕션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도 않았고 의외의 변수들이 있는 집을 좀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천에 있는 그 실제로 부부가 50년 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집을 그 소개를 받아서 이제 찾게 됐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이 집에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 향수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집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공간이어서 이제 그 집을 섭외하고 시나리오도 집에 맞춰서 이제 다시 수정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영화가 저 예산으로 찍었는데 뭐 만약에 좀더큰 예산 있으면 뭐 다르게 찍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가 어떤 장벽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남매의 여름밤 찍을 때는 그 제작비에 대한 어떤 장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장애물 어떤 장벽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물들이 이제 집에 모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영화의 어떤 미덕이 된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아니고 좀뭐 예산이 많으니까 다른 영화를 그러니까 다른 식의 이야기를 더 이렇게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얘기가 아예 다른 결의 어떤 좀뭐 방만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로드무비가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네, 어떻게 선택했는지. 영화가 이제 샷 구성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연출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음악도 좀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처음에 오프닝 씬을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오프닝 씬이 이렇게 등장할 때 그때는 또그 미련 네, 곡이 이제 차 안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그다 이제 영화 내부에서 들리는 어떤
좀 외부에서 사운드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가 전축을 듣는 것들 뭐 이런 거 다 좀 화면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의 어떤 움직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음악이 여러 곡이 등장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할아버지 어떤 테마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김추자 선생님의 미련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되게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김추자 선생님의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삽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신춘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좀 애상적인 분위기 같은 거, 그리고 그 당대 유행하던 어떤 음악성, 그런 게 좀 더 이제 녹아들면서 좀 이렇게 좀 연령, 관객의 연령마다 좀 다른 어떤 인상을 좀 주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 그리고 뭐 영화가 처음 상영하는 것은 부산 영화제였었고, 뭐 그 다음에 로테르담이었고, 아, 일단 그 두 경험에 대해서 네, 어땠어요? 그 어쨌든 그 두 영화제가 이제 국내 영화제, 해외 영화제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비슷했던 거는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도 되게 뭔가 되게 마냥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관객의 반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아, 이제 내가 이 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그냥 영화의 힘으로 다 가야 되는데, 이제 공개가 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 있었고, 그 제가 막 뭐 나서서 뭐 더 계속 할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아, 내 손을 떠나서 이제 이게 나만의 영화가 아니라, 우리만의 영화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이들의 영화가 함께 하는 영화가 되겠구나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고, 로테르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또 해외에서 첫 상영하는 어떤 그게 또 해외 관객들은 어떤 반응일까와, 이제 그리고 다른 이제 영화제, 아니 다른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는 걸 이제 모르니까, 아, 이 영화가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 뭐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평가받게 될까, 그런 내심의 불안감이 계속 있어서 막 엄청 막 즐거운 기억 이런 것보다 계속, 아, 이, 그러니까 그 상영할 때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뭐 시사할 때도 그렇고, 뭐 계속 뭔가 귀퉁이에서 그 영화를 같이 봤던 어떤 그런 좀 괴로운 마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로테르담에서 큰 상 받으셔서 해줄 것 같으면요. 이거 가족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감독님의 가족분도 이렇게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부산 제가 이제 그 가족이 부모님이랑 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부산에서 이제 처음 상영을 했을 때 그냥 반응이 되게 상이했어요. 아버지는 되게 그냥 영화 좋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었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옥주에 네가 이제 투영된 걸까 봐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거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인다기보다 그냥 영화로 계속 이제 보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 이제 좀 저 혼자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이 나눴다라고 보다. 네, 그리고 제가 가끔 지휘할 때 이런 거 하는데, 좋아하는 제 한이 이거는 한 장을 던지면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세요. 저는 색깔. 색깔은 그 좀 뭐 엠버빛 그게 가장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옥주 그 병기에 다마스가 할아버지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도 노을이 좀 이렇게 지고 있었거든요. 유독 진짜 여름 밤처럼 영화에 노을 지는 풍경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게 구옥주택, 목조주택이 어떤 빛이 반사됐을 때 그런 인상들, 그런 게 계속 좀 되게 찍으면서도 그렇고 후보정을 하면서도 어떤 따뜻한 느낌? 이 따뜻한 느낌을 계속 좀 영화 내내 이제 내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터널을 지나갈 때 그 주황 불빛이라던가 그런 주황 불빛 때 그 노을이 질 때 어떤 그 풍경 색깔 같은 거를 좀 계속 따라가려고 했던 것도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옥주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때 그 노을 지는 풍경도 거의 3회차 나눠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직아워 때의 어떤 시간대의 그 색감인 것 같아요. 네. 포스터에서 비슷한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담자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관조적인 위치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대만 웨이브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카메라가 이제 무겁기도 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도 했고, 진짜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 안에서 준 어떤 형식적인 그 스타일이 좀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카메라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딱 가장 고민을 했던 게 그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두고 인물의 커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때, 이게 이렇게 영화를 만약에 이렇게 연출적인 개입이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게 지금까지 쌓아온 형식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촬영 감독님이 우리는 이거를 지금 찍는 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장면을 위해서 계속 쌓아왔던 거다. 그러니까 어떤 변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장면이 사람들의 어떤 인상에 각인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간이든 뭔가 형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의 감정이나 어떤 좀 직관적인 판단? 그런 좀 논리적인 어떤 의도보다 이제 그런 감정들을 좀 충실히 따르는 것도 영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